자, 오늘 와이라노 종목들 다섯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에서 한 200종목 정도가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한 380여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가운데 다섯 개를 꼽아봤습니다. 과장님, 어떤 종목부터 일단은 처음에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의약품 개발을 전문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개발 판매까지도 한 번에 좀 진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당장 이제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체크를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19, 코비드19가 이렇게 발발하고 난 이후부터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집중을 받으면서 수급이 들어왔었던 부분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4%대에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한 이유는 대형주 중에서도 좀 특징적으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지금 아마 미국 쪽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 쪽 조금 팬데믹이 종결되었다라고 말씀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마 다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된 뭐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었던 기업들에서는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지금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마찬가지 그 스카이코비언이라는 국산 1호 백신 치료제를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들이 다시금 강하게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이 팬데믹 종결 내용이 코로나와 관련된 기대감을 완벽하게 좀 없애주는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은 전저점이 9만 5천 원 구간에서 형성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최저가 지금 93,100원까지 떨어지는 상황으로서 지금 패턴 자체가 전저점을 돌파하고 하향하는 추가적인 하향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는 사실 지금 여기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로 더 떨어질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맞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분명히 차트적인 리스크 관리는 명확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관련된 백신과 관련된 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적으로도 다양한 이제 백신 의약품들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알기로도 실적이 상당히 탄탄한 기업임을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2분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전 연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수준을 발표를 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실적 흐름을 발표를 하면서 결국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러한 우려감 속에서도 탄탄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명확히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mRNA 라고 또 이 메신저 리보핵산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 CGT라는 지금 세포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까지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러한 의약품 플랫폼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은 명확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코로나 관련된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감을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이러한 수급적 흐름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그때부터는 펀더멘탈 쪽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우리가 좀 더 기다리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92,5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코로나 종식됐다라는 언급 자체가 워딩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뭐 거의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좀 벗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백신 관련해서 수혜를 많이 받았던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는 지금 계속 역사적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길게 봤을 때는 어쨌든 바닥을 잡는 포인트는 저희가 잘 한번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일단은 오늘은 도망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와이라노 두 번째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종목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8월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그 뒤로부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상당히 좋았던 흐름 속에서 지금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하락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오늘 세진중공업이란 종목이 사실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하락보다는 조금 좋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데크하우스라는 아이템과 그리고 LPG 탱크선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지금 실제로 거래처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 관련 계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을 지금까지 영위해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를 해왔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생각보다 빵빵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업 다각화를 너무나도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실제로 지금 조선 쪽에서 가장 이슈가 친환경 관련된 이슈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LNG선으로 이제 선박들이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진중공업이 원래는 LPG 탱크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했는데 이제 LNG 탱크까지도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적용을 한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되게 핫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울산 쪽에서 해상풍력 관련된 사업을 또 시작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다각화까지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 사업 다각화도 엄청나게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보다도 또 하나 더 집중을 해야 될 게 지금 실제로 지분 인수를 통해서 사업 파이프라인을 좀 확대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는 1승이라는 기업을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동방선기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네. 진짜 빠르게 파이프라인까지도 확대를 하면서 사업 연계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지금 두 종목 다 사실은 재무적인 부분이 상당히 불안정했었던 기업이거든요. 재무적인 부분이 상당히 불안정했었던 기업인데 지금 세진중공업이 지분을 인수하고 난 뒤에는 재무적인 안정과 안정적인 성장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진중공업 쪽으로도 결국에는 이러한 안정적인 실적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올해부터는 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지금 최근까지 아주 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세진중공업이 기대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적만 봐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 매출액이 2배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배 정도 성장할 컨센서스가 발표가 되면서 거의 뭐 역사상 없었던 수준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세진중공업이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디테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앞으로 실적 성장성이 강하게 나올 부분이고 그리고 조선업도 지금 국내에서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매수가는 6,500원을 제가 안내를 드릴 것인데 지금 당장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1차 매수를 바로 들어가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하락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300원 안내드리고요. 목표가는 9,000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최근 들어서 하락 추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할 만한 좋은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락 추세에 있지만 하락이 좀 멈추고 이렇게 좀 전환될 때 그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 세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IQ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예. 괜찮을까요? 일단 IQ어 같은 종목은 지금 사실
뭐 악재와 호재가 같이 좀 공존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일단 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지금 치매 패치 치료제 관련해서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기업이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하면서 사실 지금 2021년도 초만 해도 3만 5천 원 가까이 이제 주가가 움직여줬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컸었던 기업인데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좋지만 재무적인 부분이나 그 외적인 악재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한가에 들어갔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무상증자 800억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엔 유무상증자 800억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IQ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자금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 480억 정도 규모를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운영 자금이 녹록치 않고 네. 지금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제3자 배정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Q어가 지금 이렇게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의약품 개발은 지속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상용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담보물이 없는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재무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이오 섹터다. 이렇게 오늘 너무나도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엔 지금 IQ어가 지금 치매 치료제로 개발한 이 패치제가 지금 국내에서는 8월 1일부터 시판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FDA에서 임상 1상을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부터 지금 환자한테 투약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 상황인데 결국엔 재무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제가 공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지금 이러한 재무적 리스크가 마무리되면서 이런 치매 치료제가 이제 상용화된 부분이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성장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IQ어를 다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상존한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재무적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다. 분명히 앞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절 가는 6,8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IQ어까지 마지막 이 Y라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대응 전략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Y라는 강현우 과장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생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